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맛있는 고등어 무조림을 한번 멜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는 260g 정도만 준비해 주시고요. 무의 두께는 1cm로 잘라 주시는 게 적당하더라고요. 양파도 같은 크기로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양고추는 27g 정도만 준비해 주시고요. 알싸하면서도 맵죠? 자, 대파도 90g 정도만 잘라갖고 5cm 길이로 적당하게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안 비싼 게 없어요. 자, 고등어도 아주 금값이에요. 자, 수입 노르웨이산이고요. 자, 한 마리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요. 살도 탱글탱글한 게 아주 맛있습니다.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자, 간장은 32g 정도 넣어주시고요. 자, 생강가루가 없으시면 생강즙을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간마늘은 30g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후춧가루는 2g 정도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백설뼈 흰설탕은 8g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조금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조금 더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은메다시다 5g 정도 넣어주시고요. 미림은 25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추장과 28g, 된장 30g 정도만 잘 넣어서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사조 참치액은 20g 정도만 추가해서 감칠맛을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그러면, 자, 고등어 무조림 양념장이 맛있어집니다. 믿고 따라해보세요. 자, 둥근 원형 팬에다가, 자, 물을 먼저 깔아주시고요. 여기다가 물을 450g 정도만 담아서, 자,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닫고요. 물이 팔팔 끓기 시작을 하면 불을 중불로 맞춰주시고요. 사랑스럽고 맛있는 고등어를 살짝 위에다가 올려주신 다음에 양념장을 고루, 자,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을 넣자마자 서서히 매콤한 냄새가 나는데요. 자, 요 위에다가 부재료 양파를 올려주시고 뚜껑을 닫고 다시 재차 팔팔 끓기 시작을 하면 위에다가 청양고추를 올려주신 다음에 대파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대파가 자, 양념장에 잠길 수 있도록 살짝만 눌러주신 다음에 뚜껑을 닫고 자, 간이 올라올 때까지 졸여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맛있는 양념장에 고등어에다가 밥에다가 얹어서 먹으면 밥도둑, 밥 강도가 따로 없겠지만은 무도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그만한 게 없죠. 맛나게 응용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맏연사였습니다. 멜고